자, 뉴스 3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욱욱욱욱 우리 최상욱 위원님. 아, 자꾸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자, 그 정부가 어제 굉장히 전격적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서 하나금융투자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최상욱 연구위원을 전격적으로 전화 연결 좀 해봤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참 전에 나와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자, 먼저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어제 정부 정책은 이름처럼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전략인데,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7만 호를 공급 발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서울시는 4만 호 정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예. 당시 수도권 비중에서 서울시 공급 4만 호가 너무 좀 적기 때문에 예. 이번에 17만 호를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걸 밝혔는데요. 예. 종전에 서울시에 준공되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보통 재건축 재개발 방식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저희가 3% 때 얘기했던 그런 좀 창의적인 방법들을 써서 예. 준주거라든가 이런 유휴공간을 정비하는 그런 중공업 지역 같은 거를 용도 변경해주거나 아니면 그 복합 개발할 때 용적률 완화해주는 이런 부분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도심 용산을 포함한 그런 도심 내 유휴부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법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재건축에는 완화가 없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둔화되는 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합산 7만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하는 게 정책 주요 골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통상 그 지금 사업성이 그 없다 이런 그 지역들이 사업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가 사업성을 없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공이 들어가서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예. 아, 그러면 사업성은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라는 게 각각의 그 수요층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주택 재개발에 공공 재개발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예.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주활 지구라는 새로운 지구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될 예정인데, 네. 그 주활 지구는 현존하는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500개 조합 중에서 100개 정도는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났는데도 조합이 설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속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400개를 제외한 100개 정도의 주활지구를 지정해서 공공이 좀 속도를 내도록 끌고 가겠다는 이런 내용이 공공재개발이고요. 예. 그리고 질문이 아까 뭐 용산 같은 데도 사업성 얘기를 하셨는데 용산은 과거에 드림허브로 이제 뭐 31조짜리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뭐 이제 사업이 2013년에 이제 좌초가 됐었고 현재는 그냥 코레일 부지인데 이런 국공유지나 코레일 부지나 아니면은 이런 사유지를 공공으로 기여해서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하는 거는 이제 약간 또 다른 골자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택 공급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네. 2018년부터 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울시 4만 호도 약간 이런 형태의 그런 공급이었는데 이번에 추가 7만 호 공급할 때 뭐 포함시키는 거군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용산을 좀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예. 포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참 막 개발하려다가 말았던 그 용산 부지를 말하는 거죠? 철도청 부지죠. 정비청 부지니까 네, 거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철도 정비청 부지는 뭐 44만 예. 제곱미터 되는데 예전에 뭐 롯데관광개발이랑 코레일이랑 뭐 시공사랑 이렇게 지분 투자해가지고 SPC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금융위기 전후로 그리고 부동산 경기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토지비 이자 못 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좌초가 되었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가 일단 이번에 발표한 데 중에 제일 큰 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네, 국경유지, 예. 예, 코레일 부지 이런 도심 내 유휴 부지가 15,000 세대인데 용산만 8,000 세대니까 네. 네 8,000 세대가 용산에 들어온다는 건 거의 미니 신도시급 아닙니까 도심에? 네, 용산 그
도시 면적 고려했을 때 8,000 세대 공급하면은 예, 완전 미니 신도시죠. 예.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마포 광흥창에서 저쪽 그 경희궁자에까지 마포 그 벨트라고 하잖아요. 예, 예. 거기가 총 몇 세단에 됩니까? 예를 들면 그 마포 푸르지오라든지 뭐 이런 데 공덕 아, 이런 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아마 3,800 세대 정도 될 거고요. 예.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규모 블럭에는 2만 세대 이상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마포 마레프의 두 배 정도가 용산 철도청 부지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러면 예. 뭐 수요를 상당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 뭐 이제 수도권 공급 방안 30만 호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는 4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신도시를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서울 주택 수요는 이제 서울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고 예.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규제 강화가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구도심에 있는 시주 가격 강세로 이어진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7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고 했고 용산 같은 데는 또 굉장히 그 입지라든가 이런 게 좋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예. 구도심의 신축이 순증되는 효과가 좀 일반 재건축보다는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수요를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수요 얘기하신 김에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청약제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요. 예. 이제 그 공급될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청약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를 좀 분산하는 그런 그렇군요. 정책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주택 가격 하락세를 주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쪽에 서울시 전역에 사실 가락률이 가장 심한 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용산 같은 데 뭐 7, 8천 호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사실 강남의 지금 집값 하락세는 더 심화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뭐 강남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예. 용산 공급 때문에 하락했던 건 아니고 예. 저희 3% 논의처럼 15억 초과 구간에 대한 대출 그렇죠.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면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예. 부산이라든가 이런 서울의 도심 공급 7만 호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공급 이슈가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격 하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뭐 주차장이니 뭐 교통기반 시설 같은 게 좀 제대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건 혹시 예. 보셨습니까? 졸속이다 이런 평가들도 이미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입주자 모집 때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화해 주는 거는 모든 이번에 공급 기반을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모든 방식은 아니고요. 예.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역과 가깝기 때문에 네. 그 300m 이내 역을 개발하고 용적률 추가 주고 주택 공급하는데 거기 입주자라든가 건설 기준에 막 주차장 같은 걸 넣게 되면은 예. 오히려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차가 없는 입주자만 모집할 소위 청년 1인 가구 모집 목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꺼낸 거고요. 네. 네, 나머지 모든 사업에 차가 없고 뭐 용산에 주차장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집이 없는 분들 중에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야 이게 어떻게든 청약을 해가지고 내 분양을 받아요. 왜냐하면 로또 분양이라고들 하니까 네.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뭐 용산에도 한 7, 8천 가구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번에 발표된 지역이 굉장히 선호된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떨어지지만은 어쨌든 청약이라도 해서 집을 빨리 확보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이제 아마 출근길에 날 관심사일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만약에 수도권 주택공급 30만 호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그런 청약들은 네.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당 시에서 30% 그리고 경기도 20% 그리고 수도권 50%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도 가점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해당 시 30%에 해당이 되시면은 예. 이제 그런 청약을 노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걸 안 할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도심 내 청약은 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구도심에 신축 주택이 공급이 되긴 하는데 예. 조합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의 그 비중이 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내 수요에 대해서도 그 갈증이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예. 서울 시내 그런 청약을 재건축 재개발로만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공급되는 거를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오는 건 하고 다음에 뭐 용산이고 뭐 이런 데 나오면 그것도 해라. 네네네. 네. 청약은 그냥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라면은 네. 거주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끝으로 이거 때문에 혹시 그러니까 저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확실히 바뀐 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좀 단편적인 사건이고 네. 방향이 바뀐 건 아니라고 봅니까? 저는 방향은 이미 30만 호 공급 계획 나왔을 때 바뀌었다. 네, 그때 한번 바뀌었고 그 박근혜 정부 14, 9.1 대책 때 그때 택지 개발 더 이상 안 하고 신도시 안 짓겠다는 그런 스탠스로부터 뭐 만 5년 만에 바뀌었고 다만 이번에 공급 물량도 7만 호로 과거 30인데 플러스 7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7만 정도 더 들어갔는데 근데 사람들의 그 임팩트로는 서울시에 7만 호가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공급을 활성화할 형태로 정책 스탠스는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한두 가지만 저 질문 드리고 이제 인터뷰 마감할 텐데요. 어떤 네.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공공이 이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의 어떤 그 선호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초고가 주택, 고가 주택 그 이런 쪽에 오히려 양극화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선호 지역의 초고가 주택권을 형성하고 있는 데들은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뭐 그 많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예. 그 전통적으로 그런 소셜믹스 도전이 있었지만 소셜믹스 성과가 뭐 반드시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공급하는 거는 이제 공공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은 예. 그 용어를 이제 공적주택이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 공적이란 이름은 소유주는 민간인데 네. 공공이랑 같이 사업해서 건설되니까 공적이란 타이틀을 붙였거든요. 예. 저희가 뭐 장기 일반 임대주택 같이 8년 이상 임대하는 이런 것도 공적주택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공적주택은 어쨌든 민간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 재개발도 공공이 재개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은 디벨로퍼고 시행사죠 시행사 SH나 LH는 시행사고 네네. 브랜드 네네. 예를 들면 뭐 레미안이라 이런 거 다 사업이 너무 더디니까 예. 그냥 공공이 사업주로서 쫙 주도해 그렇군요. 나가겠다는 거고 소유주는 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뭐에 대해 그런 논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은 네. 뭐 저는 약간 이제 제 평소 지론대로라면은 예. 여러 그런 사용주들이 예. 이제 같은 지역에 모여서 살았을 때 더 그 활력이 있다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좋은 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건설주 네. 현금도 많고 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원래 건설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니까 네. 이번 그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재확인하고 서울시 도심에 이렇게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된다는 건 건설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도 더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결국은 건설은 시공사가 하니까요. 예. 시공사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이번에 나온 그런 공급 확대 정책들도 결국에는 시공사 골라야 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구도심 내 공급 확대는 건설주에는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요. 네. 제가 3프로에 나와서 건설주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건설주가 이런 주택 수주도 중요하지만 올해 자본 투자가 가장 중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그 시장이 환호하는 형태의 자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사야 되니까 예. 예. 보고 사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갑작스럽지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참 친절하시네. 최상욱이요. 참 이렇게 참 이렇게 테스트하는데도 네. 이렇게 경건하시고 네. 참 그러시네요.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내용들은 거의 저희가 좀 짚은 것 같고요. 예. 뉴스 3 아주 오늘 독특하게 첫 번째 예. 뉴스를 이 뉴스로 직접 전화 연결해서 추가적으로도 이제 현장에 저희 스튜디오에 좀 모셔서 네. 또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또 인터뷰할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뉴스 좀 더 스피디하게 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아마 예. 검색어 1위였던 이재용
아, 이재용 부회장. 검색의 1위 이게 이재용이에요? 정영진 아니야? 저는 뭐 의미 없잖아요. 2위까지 가더라, 2위까지.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사세 경영 포기하고 네. 노조 활동 보장하겠다 이런 네.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죠. 아주 전격적으로 소초동 이제 본사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을 제가 다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경영권 세습을 사세한테 안 하겠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고등학생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돼서 경영 통상적으로 뭐 이제 무슨 부장이다 과장으로 들어가서 경영 수업하고 네. 30대 중반 되면은 또 뭐 전무팀 하다가 네. 통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경영에 대한 세습은 지분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삼성바이오를 포함해서 삼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핵심은 뭐냐면 2세에서 3세로 넘어갈 때에 그 막대한 부를 세습해야지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경영권이란 말 자체도 좀 모호하지만은 어쨌든 네. 이 부가 세습이 돼야지만 통제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냥 야, 내 아들 그냥 회장 시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주주가 돼야 되는 거죠. 대주주가 돼야 네. 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위법탈법 뭐 예를 들어 에버랜드다, 삼성 SDS다, 그거 뭐 신주인수공사다 그게 다 엮여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세 승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위법탈법 문제 때문에 그게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부의 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세습이 안 돼요.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사세 승계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원론적이지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비유를 항상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비교적 그 일찍 작고를 했으나 우리가 그 이후에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10년까지는 안 됐네요. 근데 어쨌든 10년 다 된 사이에 스티브 잡스의 그 후계 구도에 대해서 뭐 가족이라든지 미망이라든지 뭐 아들 딸들이 뭐 그 거명되는 게 없죠. 네. 네. 그건 이제 뭐냐면 그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또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전통이 물론 이제 우리 그 내부적으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오너 경영인이 추진력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지 이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태생 우생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영자가 어떻게 4대, 5대, 6대, 7대를 계속 좋은 경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판단 이다라는 전 보는 거예요. 사법적인 거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 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시점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무노조 원칙을 지웠다. 이거는 원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노조 원칙이라는 게 이게 원래 원칙일 수 없는 거다. 이게 형 무슨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노조라는 게 사실 노동자의 그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서초동 그 로탈입니까? 그 저 본사 사옥 앞에 그 철탑에 지금 332일째 지금 고공 중이잖아요. 지금 세 번째 단식 들어간다고 뉴스에 김용희 씨가 연세도 많아요. 김용희 씨가. 근데 제 생각에는 빨리 이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이분이 내려오게끔 해줘야 돼요. 사실 332일 동안 그 철탑에 그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 노조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노조 경영 원칙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노사 관계 재정립이라든지 이런 전향적인 네. 그런 그 어떤 입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4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선언이 네. 과연 무슨 효력이 있을까? 아,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다 국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 퇴진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카린 수입 사건 뭐 그때부터 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면 이렇게 대국민 사과하고 내 사세 경영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정부로 얘기하는데 사세 경영을 만약에 한다 안 한다의 가부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한참 뒤에 일이니까. 네, 그러면 이걸 이 약속을 네. 어떻게
대국민 사과니까 국민들에게 담보해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과와 선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사후적인 대책 같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 모습을 네. 보여야 된다. 물론 사법적인 판단은 그거하고 관련 없이 또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두 가지 포인트 문호조와 경영 승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노사관계를 맺고 또 전문 경영인 혹은 이 사회와의 관계 설정을 해 나가는지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이 지금 셧다운을 해제하는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네. 어린이 괴질이 다수 발생을 했다고. 이게 사실은 네. 그 유럽 쪽에서 계속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역에 네. 뭐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서 어린이의 환자가 급증하는데 전혀 없던 증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괴질이다. 그리고 이게 뭐 병리학적으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런 비슷한 그 증상의 어린이 환자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괴질이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이게 가와사키 병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거하고 이제 증상이 비슷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어제 뉴욕 타임스가 이제 보도한 걸 보니까 뉴욕시 롱아일랜드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코로나 19 관련된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가 한 25명 정도. 이거 굉장히 많은 거죠. 어린이 환자 25명이면요. 이 25명이 입원을 했는데 이 중에 11명이 중환자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그냥 지나간다. 네. 그렇게 봤던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들의 증상이 뭐가냐면 혀가 빨개진 증상부터 관상동맥이 확장된 증상까지를 보였고 최근 이틀 사이에만 4살부터 12살 사이에 어린이 환자 5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을 했다. 그런데 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주 전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제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사실 한 3개월 전에 중국에 뭐 우리가 그 반성을 많이 했잖아요. 우한에서 뭐 이 뭐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뭐 몇 명이 뭐 중환자실에 가고 그때 우리가 와 이거에 대해서 더 파고 들었다면, 우리가 저 뭐 자산 관리에도 좀 저걸 했을 거고 국가적으로는 방역 같은 것도 했을 텐데 어린이 괴질이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뜨문뜨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적인 소양이 없으니까 네. 우리 전문가 그룹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분들이나 의료 또 저 방역 이런 쪽에서는 한번 이거 좀 파고 들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도 예를 들어 한두 명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 코로나19 이제 다 이제 그 잡은 것 같지만 또 새로운 뭐가 생겼다. 이러면 또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또 계약하는 시즌이니까 특히 또. 환자가 네. 어린이라고 하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 하면 자기 아픈 것보다 더 패닉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뭐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미리 좀 괴질이라고 하니까 네네. 이제 그게 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혀 빨간 거는 진짜 가와사키랑 비슷한 증상이긴 네. 하네요.